야, 근데 8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으로 그냥 어 깎은 거면 거의 그냥 그 가게 자체를 그냥 달라고 해도 되겠다. 농담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그냥. 아, 대단하네. 진영. 오리의 쿠바스 님 다섯 개 평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4세트 4세트 추천합니다. 4세트. 제가 거기 있는 분들도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닌데. 예, 네,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별하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역시. 네, 네, 네. 옥점에 집중. 난놈이야, 난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3인 중계만은 차라리 괜찮은데 이 블리츠. 보니까 그러니까 재욱이 빌드 뭔지 모르지, 병구야. 네, 몰라요. 근데 뭐 테란저는 미들맨 아닙니까? 안 질 것 같은데 여기. 나라라 프로리님 욕들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나라라 프로리님 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나만해 모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맨을 펴야 되는데. 칭찬하고. 근데 멀었어. 와요. 지수가 타이머 테커인데. 지수가 잘하는 게 그런 거야. 그 타이밍 하는 척 하면서 얼쳐 갑자기 확 돌려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안 나와. 야 8런치로 간다고? 상대 보면서 좀 맞춰가지 않아. 게스러시 이인용이니까. 게스러시 하려고 그러면 게스러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아니, 게스러시 타이밍 안 나와. 게스러시 하려면 7서치가 돼. 8런치가 아니고 그냥 뭐 그거 뭐 대력 더블 이런 거 돌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그러면은 두 달 후에 결혼하는데 축가 가능하십니까? 일당 20 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40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 게스러시 타이밍 나오는데? 에어포트 지으면 나와요 이거. 테란이 늦게 보고 일단 결혼은 축하드립니다. 베로포트 짓잖아요. 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한마당 일곱 취소하네. 아 성까지 바르셨네. 아 일곱 취소했네. 어 그래 그래 안 나가긴 하겠다. 일단은 게스러시는 안 이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팔로서치랑 이제 일곱 취소했으니까 반반 되지 않나 서로. 가난하지. 내가 만약에 재욱이었으면 땡더블 했을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재욱이는 실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방으로 하니 그냥. 그럼 그건 너무 안전하게 한다 말이야. 안전하게 하면 이긴다 많이 드네. 야 이거 무빙 컨트롤 한 다음에 M컨. 예. 그냥 정찰만 할 줄 알아? 위치가 쉐시라고. 죄송합니다. 20은 진짜 안 됩니다. 예, 그건 완전 거의 그냥 말로 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되게 가난하다. 이거야? 예? 여기 너 M컨 할 줄 알아? M컨이요? 여러분들도 네. 그 무빙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프로. 아니 아니요. 똥부샷 할 줄 아세요? 똥부샷. 그러니까 그거 M컨 찍고 땅 찍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할 줄 알아? 예. M컨 나온 지 십몇 년 됐는데요, 형. 아니 나는 몰라. 그거 할 줄 몰라. 아니 기억 전 프로였다고요, 형님. 아니 내가 할 줄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M컨 하면은 제일 빨라요, 반응. 뭐 별다른 아 그러니까 기호도 세대가 생각보다 좀 아니 M컨이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M컨 몰라요. M컨이 뭐예요? M을 아이가 어디서 찍고 우클릭하고 다시 땅 찍고 빼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바로 엄청 빨리 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도 M 할 줄 몰라가지고 혹시 근데 기호는 할 줄 알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형 몰라요 형. 아니 형 저도 몰라요 저도. 그래? 아니 승훈이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 나도. M컨 되게 쉬운데. 나 좀 알려줘 그거. 나 맨날 그 어 나 진짜 환장하겠던데 내가 당할 때는. 아니 근데 포토스는 프로 말고는 쓸 일 없잖아요. M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M컨 드라군 쓸 때 필요하긴 해요. 그래? 어? 드라군 쓸 때? 드라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펑크 더블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니 정석이 형 들어. 그거는 무빙 타가지고 배럭에 찍어놓고 무빙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는데 프로브가 이제 무빙하면서 때리는 거. 그거 M컨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실질적으로 쓸 때는 그거밖에 없긴 하죠. 아니 근데 M컨이 왜 필요해? 무빙 어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빙 어택 무빙 어택?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보다 빨라요. SC 같은 거 때릴 때 엄청 빨리 때리고 그 다음에 SC 붙으면은 우클릭하면 때리면은 SC빈 못 때리고 저는 때리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나 M 누르려다가 M 누르고 막 그 아니 나는 안 되던데 그 N 누르고 막 아니 그거 할 시간에 그냥 프로브 한 마리 빨리 일 붙이는 게 나아요. 아 그게 맞아 근데 아 근데 하고 싶은데 당하니까 너무 열받더라고. 최근에 형태 형이 정우한테 다른 게 그거야. 아 진짜? 그거 아니 그거 그냥 무빙 어택 아니야? 그래 무빙 어택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형님 기영이 무빙 어택 하면은 어택하고 무빙하면 잠깐 딜레이가 있는데 그 딜레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앵커님. 미끄러지듯이 때리는 거. 아 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 없어가지고. 아 그거는
거는 아닌데 뭐냐면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나는 그 안 되더라. 손이 아 그래요? 아 저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껴가지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했네 그때까지. 아 규영이 혹시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그냥 무빙은 어떻게 SUV 두 마리 잡았다고 생각했나? 어 나 아니 왜냐면 나는 프로브로 무빙 어택으로 많이 잡거든 일꾼들. 그래갖고 그랬지.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앵커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러면은 그럼 M을 어디다 찍어야 돼? 바닥에? 유닛에 찍으면 돼. 유닛에. 아 M을 유닛에 찍어? 유닛에 찍으면 더 빨라요. SCV 찍어? SCV 찍고 우클릭하고 바로 땅 찍으면 바로 빼지 한번 때리고. 아 유닛에다가 M을 찍는구나. 짓고 건물 짓고 있는 SCV에게 예, 예. 나오는 그것도 있고 그 뭐지? 어. 일꾼 서치 오던 거 그 추노할 때 어 추노할 때 그 상대가 이제 뭐 본진 미네랄 찍어서 귀환하잖아요. 어. 그때 이제 약간씩 흔들거리는 거 M 찍어서 각도 보정해 주고 하면은 되게 빨라요. 아. 대단하다 너네. 그런 거 다 하네. 그러니까 그 각도 그거 할 때 그냥 우클릭하면은 어택으로 바로 잡혀서 멈추잖아요. 한 번씩 그거 뭐지 멈추는 게 있어. 똥 밟을 때 있어가지고 앵커는 그런 게 없어요. 약간 요구 맞춰 가겠다. 네.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하고 어 그냥 할게. 앵커는 할 거. 앵커는 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 야 서로 무난하게 완전히 안전방하네 서로. 그리고 그 뭐지? 공중유닛 같은 것도 뭉칠 때 캐리어나 이런 거 그 그냥 뺑뺑 돌면서 우클릭 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클릭 하는데 그 뭐지? 상대 건물이나 그런 거 있을 때 M으로 상대 유닛이나 건물 찍으면 살짝 뭉치거든요. 아 벌려지면 세서 몇 마리 안 나와. 그래서 총사령관의 캐리어는 달랐구만. 그래서 달랐어요. 아 그래서 잘 썼구나 병구가 캐리어를. 근데 그거 하기 되게 힘들었어 캐리어. 아 나는 캐컨 하다가 땅 찍고 볼리아 찍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잘못 찍어가지고 무빙 하다가 한대 터진 돌아오들. 아이고 클릭이 안 돼가지고. 형 그건 양반이에요 형. 저는 마린 한대 터진 적 있어요. 옛날에 그 병길섭 병길섭 형님 아닙니까? 병길섭 기억합니다. 병길섭 님하고 할 텐데 와 충격적이다. 아직 라이브로 봤었어요. 어 충격적이다. 그때 왜 진짜 희한한 빌드를 진짜 많이 쓰긴 했는데 그때 아 참 성공을 멋있게 가지고 어 산다 없죠 뭐 어 나이스 이드 아 스킬 두 방 빼먹었다. 게이드?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자체도 이득이다 이거. 옛날에 생각나는데 테란이 트리플하고 센터에서 그 터렛박이 좀 파먹은 다음에 되게 빡셌던 기억 나는데. 근데 이 맵은 캐리어 가야 되잖아. 오조 살았다. 트리플 하면은 못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 이 맵은 캐리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살았다. 여기다 세 발을 아니 스킨 이렇게 다 쓰면 토스 뭐 하는지 안 볼 건가? 못 잡은 거죠. 아니 그냥 아예 토스 뭐 하는지 그냥 안 보고 그냥 업적으면 때려 잡겠다는 말인데. 아까 전에 본진은 한번 보긴 봤어. 쓰레기 업적어. 그 정도 업적어 집착하는 거는 타이밍 나오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네. 어, 이거 트리플. 옛날에 생각나는 게 저기 센터에다가 먹고 엎어져가지고 그 센터 멀티 천천히 미네랄 뚫고 이어가면 그냥 센터 나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네. 12시까지 먹고 맞아. 캐리언지 아닌지만 네. 체크 아비터나 이런 것만 맞아요. 체크 아비터는 필요 없고 캐리언만 체크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 스캔을 업적어다도 다 써서 리버 모르거든요. 업적어 잡는데도 많이 썼고 어, 진짜? 그쵸 리버는 모르는 상태죠. 근데 골리앗을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네. 숙취야 나이스. 와 좋다. 한번 주나 들어가자. 가자. 주나 나이스 좋다. 나이 더. 한번 더. 슈나이 가자. 어 좋다. 가자. 야 리버 뭐해 안 써 왜? 엉덩이. 야. 야 리버 뭐해? 엉덩이. 아. 세 기자 폈죠? 오케이. 이 정도면 아 진짜 엉덩이 안 터지네. 불발이 두 번 나오는. 아 이거 그냥 골리앗 때렸으면 좋았어. 오. 어, 골리앗 때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러면서 투샷을? 어? 잠만 제욱이 그냥 힘으로 밀겠다 마인드네. 지금 사기 다 안 녹았네. 네. 트리플 못 먹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네 힘으로 아예. 어. 스트랩 때문에 그런 거. 리버 어 리버 셔틀 어. 좀 그런 거 같아. 괜히 캐려 갔다가 타이밍 잡힐까봐. 맞아. 오 야. 터렛도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막아. 사업은 아직 안 됐네 골리아. 파이팅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유리하네요. 박지수 투캡밖에 없네. 어? 아예 8게이트로 간다고? 6게이트 중지가 아니고 스타게이트가 아니고? 네. 발질 리버 뚫기 같은데요? 야 이거. 수가 이 정도면. 이거 이거 테란 트리플 못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언덕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아 트리버구나. 아 트리버면은 괜찮지.
트리몬 한 타이밍 나오겠다. 이거 테라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터질 걸. 일단 제거를 해줬습니다. 테라 이거 드리플도 못 먹겠다 이거. 까지 가져간 박지수 선수 후반을 내다보고. 근데 리본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게. 운영 굉장히 스무스하게 멋지까지 잘 가져갔습니다. 야 맞다 경모야 마이크 잠깐 끄고 통화하자. 형님.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견제를 워낙 받아서 전화 받자 할게 전화. 예. 저거 띄우고 잘 안 받더라고. 전화 좀 지금 테란 팩토리 세 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게 이제 세 개 쩔려요. 몇번 잡게 되면은 네. 트리플 못 먹어요 이거 테란. 물량이 치고 닥칠 때 거기다가 시아도 지금 알짜배기를 다 먹고 있어. 저기가. 아 리버 하나 터졌다. 아 리버 왜 안 쏘냐 진짜. 야 리버 진짜 이거 패치 돼야 돼. 워낙에 유명하죠. 끝인데. 어 그냥 느린 캐리 하려나? 네. 근데 8개 돌린 바람에 지금 캐리어 가기 애매해졌는데? 아니 이거는 뭐 캐리어는 뭐 나중에 얘기해줘. 일단 뭐 어 일단은 물량으로 내가 볼 때 시원하게 한번 소모전 하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트리플 한번 소모할 것 같아요 트리플에서. 어? 야 트리플 있는데? 리버 한방! 어? 나이스! 한방 더! 가요! 가요!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자 정면 들어간다 타이밍 좋아. 오케이 커맨드만 깨라 커맨드만 재우가. 와 SCB 대박났다. 와 오케이 나이스 무빙 좋아 무빙 좋아. 와우 네. 나이스 게임 터졌다 이거. 커맨드 무조건 날렸다 이거 커맨드 무조건 날렸어. 벌초가 많이 없어요. 좋았어. 완벽했다. 재욱이 타이밍 완벽했어 지금. 이러면 캐리어 타이밍 나오죠. 그렇지. 이야. 센터라도 살렸어야 되는데. 근데 박지수 스타일상 솔직히 이 맵에서 재욱이랑 네, 어떤 없어서. 스타일을 약간 연관 지어보면 이기기 쉽지 않아. 타이밍 로시가 쉽게 안 되는 맵이라서 좀 단단하게 이 맵 센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출을 해 있고요. 또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나이스 소모전만 해도 돼. 오케이 좋아 탱크 오케이 탱크 다 줄였다 이거. 나이스 탱크 다 줄였어. 아, 탱크 다 먹었다. 어? 아니 이거 추가한 체제는 피해 절대 보면 안 되는 체제인데. 그치 이거 보다가 맞아 맨 타임에 털이 찍는 바람에 자원이 꼬였어. 준비를 좀 하겠죠. 저거는 피해 하나도 보면 안 돼. 야 근데 재욱이도 진짜 잘 쬐다. 포토큐는 안 찍고 멀티 먹고 게이트에 돈 늘리고 생산만 해가지고 되게 잘 쬐어 지금. 박지수가 지금 하는 운영이 영호식 플레이인데 저거는 눈치로 딱 카바 쳐야 돼. 맞지. 거기다 오나물이야. 영호는 이때 투아물이 올라가잖아. 아 근데 언니 땡 유닛으로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게. 완전히 지금은 근데 지금 워낙 힘들어가지고 캐리어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핫템 쓰면서 내가 볼 때 셔틀템 쓸 것 같아. 셔틀 소금도 돼 있기 때문에 셔틀템 써가지고 같이 밀 것 같아. 이것도 아무튼 저거는 한 번 멀티만 들려도 망해요. 그치? 예 이렇게 왕물량만 가더라도 이게 2협 찍는 무리였어요 방금. 이거 완전 빠른 아머리 완전 빠른.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팩 아까 아머리 이거 진짜 SCB 막 못 털고 하면은 막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게이트 4땡이 못 들고 돌아갔으면 업 개빨라서 좋지. 물량이 좀 남다르잖아요. 야 저게 들어가다 먹고 게이트 뭐야? 게이트 12개야 12개. 근데 이런 식이 지금도 역전 나올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인구수 70차인데? 그래 지금 아비타나 캐리어 가야돼. 그니까 온니템 했을 때 완전 깔끔하게 싸는 경우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진짜로 최악의 시나리오 나올 수 있지 충분히. 인구수 70차인데 이게 테라 테라 완전 엎어지면은 몰라 이거 지 솔직히 얘기하자 정부 이건 못 진다. 경력만 근데 진짜 이게 이건 못져 좀 아니잖아요. 아 넘넘게 걸렸다. 70은 좀 심하지. 아 근데 이 맵은 지금 상황은 안 되긴 하네요. 정말로 진심인데 이거 진담하면 아까 병구 진심이었는데. 야 탱견제 나이스 탱견제. 야 나이스 세기 꿀이다 이거. 이거 거의 세기 꿀이야 이거. 아 이거 완전 세기다. 야 나이스 이거 완전 세기야 이거. 이거 최소 10. 나이스. 좋다. 야 완전 세기 꿀이었다. 이미 터렛까지 깨졌고. 아니 근데 본즈에 딱 떠 있는 것만 봐도 이게 타이밍 잡죠. 야 박지수 불리한데 공격 가려고 하는 거. 네. 아니 뭐야 삼땡이 포기하고 저기 캠프. 아니 근데 지금 테란 프로토스가 위협적인 게 아닌 게 오나무리야. 그냥 1,2롭이야 테란. 네. 지금 인구 100차인데요? 지금 뚫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거든요 테란. 네.
들어가야 될 거고 들어가면서 안 뚫는 게 더 생유닛으로 한다고? 멀티까지 먹으면 이렇게 예, 깔끔할 것 같아요. 이게 미네랄. 예. 아니 경우야 그래서 저운 형이 잘 안 따라해. 저도 한 번이라도 손해본 망하거든 영호 형이. 아니 저 인구수를 인구수를 대라해 못 쳐가네요. 돌리니까 후대보니까 가운데 뚫었다. 아 뚫다 뚫다. 셔틀 어 잠깐만 셔틀 팀 있나 셔틀 팀 있나 어 잠만 어야 잠만 잠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잠만 어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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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양쪽 많긴 아 뒤에 물량 봐 어 이거 겁 나온다 아 겁 나 이걸 뚫는다고 어 잠만 근데 이거 어 멀티 야 이거 아니 3대2 다 털렸어 3대2 다 털렸다 질럿들이 좀 야 근데 질럿 좀 와야 되는데 아 배럭 때리고 있어 야 이거 잠만 이거 약하냐 어? 민거 아닌가? 이거 아아 뚫었다 와 야 이거 이거 솔직히 1, 2업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만 2업 있으면 얘기 다르다 이거 이거 2업 있으면 진짜 얘기 다르다 탱크 줄였다 그래도 와 근데 이게 막히는 아 이거 내가 말했잖아 경모야 와 역전 안 나온다고 아니 이게 만약에 테란 공2업 때 있었으면 얘기 좀 달라졌어 진짜 진지하게 와 그래도 센터 깬다 센터 깨라 검은 센터 깨면 이제 다시 또 유리하지 진짜 테란이 조금만 덜 털렸었어도 야 센터 아니야 저거 야 진짜 억지로 들어다 방금 진짜 잘 뚫은 게 아니라 큰일 났고 했어 커멘트 상황이고. 네. 야 위험했다 아, 진짜로. 내가 볼 때 진수한데 약간 좀 안 맞는 빌드를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다. 맞아요. 진수 스타일이 안 나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맵이 근데 그래요. 맵이. 맵이 좀 그런 것 같아. 어 이거 도재혁 선수랑 지수하면서 토스 잡으려고 나왔을 건데. 그렇지. 얘가 볼 때 약간 약간의 어떤 맵에 대한 어떤 그 아니 그때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그렇게 하세요? 시원하게 하세요. 시원하게.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또 사람 이 짝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왜냐면 보통 우리가 맵에 맵이랑 그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이런 거 좀 맞춰서 엔트리 내곤 하잖아 보통. 근데 이 맵은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이제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엔트리를 딴 데 쪽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얘기지. 템 간다 템 안마당 템 견 엄청 뭐해? 아 안마당 템 아 맞춰주는 얼처가 없어. 와 군대도 정면을 막네. 안마당 아 근데 끝났어. 아니 지금 안마당에 지금 셔틀 견제 가가지고 하이템블로 지금 아니 일꾼 다 잡았는데 지금 5초만에 안 잡아줬어. 안마당에 스스로 갚은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봐도. 아 진짜 인구수 100차이네 다시 놓쳐라 아이고 100차인데 전면이 안 뚫리는 거 좀 신기한데? 아 나 참 인구수 100차인데 안 뚫리네 그니까요 아, 근데 웃긴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현재 테란이 1, 2번 밖에 안 됐다는 거 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아니 맥이면 유닛만 1등급 밖에 아닌가요 이거? 왜 근데 왜 저기 사일런스 퍼시일 때는 안 줬나? 이러면서 인구 100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테란이 3, 2업이었다면 굉장히 좀 아니 인구수가 떨고 있네요 아니 인구수가 120차인데 이런 스코어는 또 처음 보는데 인구수가 누가 지수 좀 말려라 아니 민구수 120차인데 이거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지수 좀 말려라 아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수비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족이 막으려 그러면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이제 끝나겠네요 이거네 아, 와, 이것도 120초야, 와.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확실히 끝났다, 이제는. 거의 120발이야, 와. 이거 인구수가 뚫는다, 뚫는다. 잠깐만, 인구수 3배 차이다! 잘 잡고 들어가면 되죠. 야, 뭐냐? 야, 인구수 3배 차이 처음 본다. 나 이때까지. 와, 셔틀 뭐 보여? 셔틀 해야 돼. 라이라이! 이러면서, 뭐지? 아, 정신 못 차린다, 야! 이거 직진만 있으면. 가만 안 두네. 야, 지지. 야. 야, 이야, 야, 드디어 나이스 재호이, 나이스 라이로, 아 재호 고생했다, 야, 재호가 쩔었다, 오늘 이기시죠 형님들, 너는 프로토스의 장비다, 와, 무력이 엄청나구만. 나는, 지금 그런 나는 유비 같대, 형이 유비요? 네? 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죠. 변형태와 신상훈 선수의 동탁이라고? 아웃사이더 경기로 들어가보시죠. 형, 제가 볼 때 약간 동탁이랑 그나마 좀 흡사한 것 같은데, 그나마 굳이 따지자면. 등탁, 동탁이 아니라 등탁. 등탁 인정. 동탁이 이거 지금 보시는 이거 등탁. 초선 회사가 좀 못 잘린 사람 아닌가? 아? 신상무 동탁 여포한테 죽었잖아. 그러니까 야, 여포한테 죽었어. 가지고 이에 맞서는 초선을 원래 뺏은 게 아니라 초선이 저기 6시, 5시죠? 여포를 5시 홀리게 했지. 테란 대 테란전이고요. 그 신상문 선수가 또 MP 왕윤, 왕윤 맞나? 왕윤. 맞을 거예요, 왕윤. 왕윤 탁 실하냐? 이제 되게 한탄하다가 이제 초선이 양딸인데 후반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형, 그 저희 방에 채팅이 하나 올랐는데 그 박정석 약간 관아한테 썰리는 문추 느낌인데 이런 채팅이 있네요. 물론 뭐 초반에 끝나는 경기겠습니다만. 야, 예? 야, 안양 문추는 정말 제 최고의 장수들 중에 장수들인데 예. 내가 관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아 그런 거예요? 아, 그거 좋은 장수라. 관우 그거 명대사 있잖아. 아 근데 진짜 맞아. 이게 제가 이 술이 식기 전에 오겠다고. 조조가 이거 한 잔 먹고 가라고 했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후보자 이 시대 때 정말 시너지를 냈던 선수거든요. 네. 아 그건 화웅이네. 아 그건 화웅이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예 형. 가만히 좀 죄송합니다. 아 도대체 관우가 얼마나 많이 싸운 거야? 진짜 와 진짜 최고의 장수들을 다 썰었네. 최다 연승이 저와 김정우 선수. 잠시만 형태 6시네요 형. 6시. 그러니까 맞아요. 자 김정우. 잠깐만 성가스? 상문이? 예? 아 투스타다. 야 상문이 또 시작이야? 성가스하면 보통 투스타 하죠. 와 또 투스타야? 아니 테테전에서 투스타를 한다고? 와 상문이는 진짜 근데 형태도 예상하지 않겠어? 예상은 하겠죠 아마? 테테전 최고 트렌드에 투스타 못 본 거 같은데. 야 근데 상문이는 진짜 외길 인상이다. 농담 아니고 투스타 많이 해요. 요즘에 벌떼 투스타 많이 했어. 야 진짜 투스타 장인이네. 장인. 과연 어떠한 전략을 선수들이 플레이하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형태가 투스타 연습 많이 안 해봤을 텐데 최근에. 아 상문이 입구 막내 심술 때까지 연구해왔네. 선수를 원서치도 못하네. 자신은 다 있어. 야 이거 원서치 가야 되는데. 어 원서치 간다. 원서치 간다. 나이스. 그렇지. 감각 좋아. 신성문 선수가 가스를 빠른 게 가져간 것 같아요. 네 배럭 타이밍이 한 200 정도 느리는데 지금 가스가 좀 더 많거든요. 아 여러분 예 뭐.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우리 방 갑자기 지금 삼국지 얘기로 도배가 되고 있네. 아니 근데 상문이는 만약에 토스전에도 만약에 투스타 쓰면은 세종도 다 투스타 투스타만 쓰는 거네. 야 근데 금방 지금 배럭 배럭 그 갓 지어진 거 보지 않았어? 각이요? 배럭 타이밍 느리니까 악말 갓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갓 지어진 거 보지 않았나? 배럭 타이밍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예측 좀 근데 12배럭 12개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12배럭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네. 12배럭 12개스 해가지고 그냥 부유하게 언팩 더블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대퇴전에서 심시티를 한다는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의심할 수 있죠. 그치 신상문이잖아. 신상문은 그냥 투스타라고 그냥 단정 짓고 정찰 안 해도 될 것 같아 왠지. 근데 의심할 것 같은데 투스타 맞춤이 뭐지? 테란드 심시티 원팩 더블 아머리인가? 어? 형태? 맞춤이 야 원팩 더블 했다! 아카 아머리 다 짓는 거예요. 나이스! 원팩 더블 투팩 아카 아머리 형태 빌드 좋아 지금 빌드 먹었어. 상문이 형문이 왜 투스타 야 서치 주지 말자. 형태야 서치 주면 안 돼. 아 서치 아깝다. 난 딸이는 서치 줘야 돼요. 어허 단단히 아니어도 이거 서치하지. 아 형님 프로브였으면 쫄아서 못 들어오세요. 잠깐만 경모 지금 어디 방에 불러가는 거 아니야? 아! 레이스로 좀 재미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 봐야죠. 어 이거 벌쳐. 벌쳐 달리나? 벌쳐 달리나 설마? 봤어. 아하 뭐였어 후벌쳐네. 잠만 일단 봤다. 이거 지금 형태가 약간 냄새를 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 무슨 냄새를 맡았지? 투스타 냄새요 지금. 전부 다 대비를 해야 돼. 그 배럭을 아무리 아까 지으면은 냄새 맡은 건데 안 지으면 네. 근데 왠지 이거 맡아도 틀릴 것 같은데. 맞춰 가야 됩니다. 바로 레이스 찍어주고 네. 있고요. 아 고맙습니다. 섭섭해. 투팩토리? 이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아무래! 걸어대? 지금 배럭스로 앞마당 없는 거 보면 아카데미까지 지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네 지금 아니 아카데미는 필요 없어. 지금 아카데미 좀 늦게 지어도 돼요. 이거 형태 안다. 이거 형태 알 것 같아 지금. 아 눈치 챘다 벌써. 아 이거 눈치 챘어 이거. 잠만 벌쳐 나가면 안 돼 형태야. 움직임이라
있다라는 것을. 어? 저 숨어 있는데 벌쳐. 그냥 나가도 돼. 나가도 돼. 형 6시에 벌쳐 숨어 있어요, 형. 야,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압박이 되잖아. 아, 그래요, 아, 형? 어, 맞네요, 탱크 형. 나오나? 그러네요. 탱크가 형태야, 조금만 더 가라. 형태야, 조금만 더 가라. 오른쪽 방향. 맞다. 맞다. 맞죠. 맞다. 나이스. 어, 근데 이제 벌쳐 돌아와라. 어, 그래. 벌쳐 하나 더 있네, 우리. 오케이. 업이 느리기 때문에 아, 근데 조금 털리긴 하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은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형, 이 정도면은 그냥 최상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안마당 차이가 너무 심해서 최상으로 막은 것 같은데? 이거 최소 SCV 한 6마리 잡혀도 반반이겠는데? 그러니까. 어, 야, 근데 좀 오케이. 2마리 벌쳐가 좀 많이 팼어. 2마리 근데 이 맵은 좀 멀티를 안쪽에 먹었어서 투탑 나쁘지 않던데? 그래? 그냥 운영 갈 수 있지 좀만 더. 아, 야 잠깐만. 예?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효 여기 언덕 위에 탱크 들어갈 것 같아. 아카데미가 완성됐고요. 맞네요, 형. 아, 형 그러면 진짜 소름인데요? 아니네요. 아니 형 맞잖아요 지금. 드랍십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요. 클락킹 했어. 클락킹은 했는데 저게 드랍십인지 모르겠어. 스테인거 보니까 드랍십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잠만,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로? 다 보면 돼? 다만 그러면 저거 투탱 드랍으면 진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쵸. 아까 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클락킹을 아 투탱이다. 저거 드랍십인 것 같은데 왠지? 지금부터 이제 안 흔들리는 게 변형태 입장에서 중요해. 아까 에드먼도로 가는데 시즌 모드까지 한 것 같은데? 6시에 벌처가 나와가지고 오는 거를 요격해야 돼. 야 어 형태 야 좋다. 야 이 판단 지렸다. 보통 이제 뭐 드랍십을 갈 거냐. 와 그래도 상문이가 그 생각은 못했다.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야 저 판단 지렸다 저거. 레이스인가? 레이스 같은 레이스다.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아 시즌 모드 하네요. 이제 시즌 모드 하네. 이제 시즌 모드. 네. 그럴 수 있을. 와 근데 진짜 언덕 탱크 들어왔으면 좀 빡셌을 것 같아. 그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 일단 스캔을 좀. 어 잠만 이거 레이스까지만 모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영 레이스로. 딴데 우리 소리 났는데. 앞마당에 일단은 스캔 한 방 있고요. 네. 어 잠만 근데 투사 걸리면 안 돼. 투사 걸리면 안 돼. 왼쪽으로 살짝. 아 일단은 빠지지 않았고요. 자 본진의 SCV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신상문은 이 레이스. 야 형태 이거 몰래 투사 진짜 노려냈다. 이거 진짜 변수다. 완전 변수야 이거는. 야 이거 사업 안 된 거지. 골리앗 사업 안 돼서 지금 스캔 안 되는 거잖아. 심각하게 좀 털리는 건데 이건. 별로 없네요. 아 그래도 괜찮아. 인구수는 변형태는 내가 볼 때 이거 역 투스타가 좀 확실히 피해가. 그쵸 역 투스타가 이거 진짜 메리트 있거든요. 이거 지금 노말 털려가지고 이제 반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불리한 거 같은데. 그래? 내가 볼 때 저 투스타를 전혀 모른다는 게 커. 아 상문이 지금 지대공이 하나도 트리플 같다. 아니 근데 상문이 지금 골리앗도 없지 않아요? 아닌가? 없지.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자체가 없어요. 어? 근데 지금 이거 조여질 거 같아. 네, 신상문 선수가. 어, 근데 형태가 이거 약간 압박 잘 한다. 소수 병력 가지고 와리가리 치네. 이거 상문이가 투스타로 이 정도 피해줬으면 내가 충분히 유리하다. 이거 생각하신 거 자체가 지금 변수가 있는 거예요, 형. 트리플 먹었어요, 상문이. 그러니까 요걸로 내가 볼 때 거의 반쯤 죽여놔야 돼. 어, 잠만. 근데 상문이 지금 트리플도 가져가고 있고 갑작스럽게 운영을 탄탄하게 하네. 아무도 올리네. 갑자기? 아 야 근데 왜 앞마당 가스 둘이야? 가스 좀 많아가지고 가스 많아서 공중 한번 잡고 탱크까지 다 먹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는데 느낌이 뭔가?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아무리도 완성됐다. 아니 갑작스럽게 잠그네 상문이가 공격적으로 안 하고 한 번에 레이스 다 잡고 뭐 그걸로 졸라 터져내겠는데. 아 근데 레이스가 레이스 먹고 레이스 다 따고 드랍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 잠깐만 레이스 만난다 이거? 6시에? 어? 만난다. 어어! 어! 형태야! 형태야! 봤어! 먼저 봤어! 그렇지! 다 잡았다 이거. 오케이 형태야! 좋고 좋아 형태야! 형태 감각 살아있어! 형태 감각 살아있어! 그렇지! 오케이 왔어! 왔다! 피해를 많이 줘야 돼 이제. 왔다! 나이스 팔레이스. 오케이 왔어! 형태 감각 살아있었어 방금. 오오 좋아 드랍십이야. 날카로스. 앞마당 쪽으로 바로 들어. 오케이 이러면 드랍십도 자연적으로 제어 되나 제어. 정면 탱크? 어 가능하겠는데? 흑점사부터 이렇게 되겠다. 어? 야 병력 근데 아니야 막 이게. 오케이. 아 SCV가 바로 고치네. 굉장히 지금. 아 잠깐만 그래도. 아 아니, 오케이 아니, 오케이. 한 방 있어. 아 골리아 나오네. 탱크 하나 잡아줬습니다. 골리아 어 탱크 좀 못하. 자 정면적으로 그러면서 어, 왜 들어오고 있는 변호사 선수. 자, 위기. 네. 자,
아 이거 아니 종이 비행기 너무 약해요. 골리앗 하나 있을 때 가스만 잡았어요. 레이스한 다섯 대가 여섯 대 여섯 개였죠. 레이스 컨트롤해. 네. 이제 하나 더 나왔네요. 자 배럭 채워주면서 레컨. 근데 이러면 주도권 잡아서 형태가 나쁘지 않은데 진짜로. 아니 지금 12시 멜트를 알고 피해주면 괜찮은데. 어 드러시. 탱간다 탱간다. 아 텐도 죽겠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씨 깜짝아. 거리제기. 어야 거리제 있는데. 강동이 강동이 형태 강동이 들어갔다. 나이스. 그렇지. 각도기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각도기 좋아. 이 신상분이 가져가는 이 선벌티 자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야, 왜 인구수가 갑자기 우리 역전했어. 근데 레이스를 상분이 다시 보고 있는데. 레이스 잡아서 그래. 레이스 잡아서. 그렇긴 한데 이 각도기 제발. 아, 거리 제기. 어, 각도기? 오, 됐어. 아, 이거 너무 아슬한다 이거. 야, 형태 각도기 쩔었다. 와. 탱크 탱크 닿는다. 가스 닿는다. 오케이, 오케이. 날카롭습니다. 나이스. 버서커가 돌아왔다. 버서커가 돌아왔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아 근데 12시 멀티 모르는 거 좀 저거 나중에 좀 불안 요소인데. 근데 지금 선멀티가 아, 근데 하나 SC 저기 레이스 하나 정도는 돌릴 법한데. S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 타렛이 막혀 있네요 12시에. 이거 자체가 일단은 유리한 거 같은데. 자, 저 확장기 이러면서 형태 형도 트리플 먹어야 되는데. 저 형태 있다. 형태 뭐 탱크 떨군 거 아니야 저거? 아닌가? 아, 먹고 있네. 탱크 떨군다 탱크. 오, 야. 오,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 언덕이 올렸다. 와, 야, 야 대박이다 대박. 가스 못 먹겠어. 가스 못 먹게. 네. 야 변형태 쩔어요. 근데 형태도 레이스나 발키리나 뭐 이런 거 계속 공중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놓치. 야 저거 탱크 안돼. 테를 먼저 때려야 돼. 주다 보면 어 이 확장이 돌아가면서 이 공중에서는 레이스. 야 사탱 드랍 저기 어떻게 안 되냐? 아 조금은 저기 올려 사탱 올려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아 레이스 언덕에 탱크 되는데. 언덕에 탱크 내리면서 아, 탱크 와, 예. 이게 잡았다. 예. 아니 형태 레이스 어디 갔지? 이득이다. 고치러 갔나? 탱크 두 개 잡았으면 이득이다. 어, 근데 왜? 탱크 없네. 언덕에 탱크 내리면서 입구 쪽 한번 시즌 모드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신상군. 형태 레이스를 모으든 발키리를 모으든 뭔가 해야 돼. 안 그럼 또 레이스에 또 주도권 잡힐 수 있어. 뭐가 400 탱글 드랍십으로 차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마당 가스가 지금 터진 것도 어 꽤나. 아프게 지금 다가오고 오, 좋아. 형태 컨디션이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 형태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상 이게 변호사 선수 입장에서 지금 방심하다가 강물이 당황해가지고 아, 돈을 잘 못 쓰고 오히려 이게 먼저 들어간 신성분에게 조금은 기회 지금 컨디션 괜찮아. 오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발키리까지 썩네. 형태가 조합도 해주네. 오케이 모르네요. 저쪽에 아 근데 멀티 저기 12시 너무 모르는데 형태가 가면서 네. 아 저 알았어. 그냥 탱크 드랍십 가면 끝이었는데 바로 그치. 아 근데 드랍십 더 가. 이제 갈 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 이제 가야지 가자. 오 간다 멀티 그냥 내줘야 되고 3드랍십 8킬 레이스 가야지. 아 근데 형태도 지금 이제 안정감을 좀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인구수도 그렇고. 아 우리 너무 잘하는데 지금. 아 지금 팩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늘릴 거예요 아마. 어디 한 팀으로 가야 되는데 지은 것 같은데. 신상문 선수가 오케이 그렇지. 감각 좋아. 형태 감각 좋아. 감각 좋아 지금. 가스 아이고 큰다. 지금 날이 살아 있어 형태. 확정 기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오케이 좋아. 분위기 좋아. 시기고 그 시기도 지났죠. 네. 아마 근데 알고 있지 않은 감으로라도 알고 있는 늘리면 되게 괜찮아. 이거 게스트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저 가면은 멀티 두 개 다 날린다. 한 12시 그냥 가네요. 아 그냥 바로 가네. 스캔 안 뿌리고 가나 보네. 그냥. 어 잠깐만. 12시 게임에 거의 정면만 안 돌리면 형태야 침착하게. 그러면 이제 저쪽 그 선멀티 쪽만 제거를 하게 되면 오케이 확실히 맞다. 변태 선수가 질 수 없는 경기가 되거든요. 자 이거 이쪽으로 어 떨군다고? 어, 오케이 골리앗 있겠지? 어 야 잠깐만 골리앗 그렇지. 오케이 좋아. 발키리만 살리면 돼. 근데 골리앗이 너무 없는데? 아 있어. 발키리가 있어가지고 아 세 개 있구나. 오케이 나이스. 변수 없다. 변수 없다. 이거 변수 없다. 12시 와... 양쪽 가스 다 먹혀가지고 변수 하나도 없다. 그렇지. 오케이 폼 좋아. 형태 자신감 있었네. 장난 아니네. 와, 오케이 던진다. 상문이 던진다. 상문이 지금 던진다. 오케이 정면 탱크 던져. 나이스 나이스. 던졌어. 오케이 나이스. 술 많이 먹었네. 던졌다. 나이스 던졌다. 많이 먹었네. 10 이거 네. 상문이 어디가 이거 10 어디 하는 거야 저거. 에스 씨가 술 많이 마신 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에스 씨가 술 많이 마신 거잖아요. 술 많이 마신 거. 어 이거 살짝 측정 각이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내 잘 봤다. 아니겠지만.
아니 센터에 능력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거 아세요? 능력 밖으로 나온 있는데 센터에 능력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역사를 그 자꾸 뒤흔들기 때문에 신상문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상문이 각자기 하네. 어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와 드랍이 많다. 여섯 개다. 이거 충분히 많아. 야 형태 컨디션이 좋다. 좋아. 자, 이거 7시까지 커맨더 피면은 거죠? 완전 구치기네. 깼으면 다 먹으면 지금은 거의 지기 힘든 정도인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먹어도 유리하고. 아니 상문이 본진 말랐어. 이제 사실상 그냥 본진 플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사실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시 아재리그에서는 저희가 아 이거 기우 형님 마무리 강 나오는데요? 아! 아하! 4등각인데 4등으로 이제 2등이라서 1위 진출해야겠는데. 아 나 부담 졸라 된다. 아 그 멘트가 기우야 부담 갖지 마. 예 형 아 괜찮아 너 연습 한 대로만 하면 진짜 이겨. 아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니 형태 형 이걸 뚫나? 야 뚫었다 이거 뚫었다. 와, 이걸 뚫어버리네 그냥. 야 이거 지지 타밍이야 지지 타밍이야. 이거는 지지 타밍이야 이거는. 아 이걸 그냥 뚫어버리네. 아, 깔끔하네. 야 쌌다. 이게 드랍십 여섯 개가 날라가지고. 지지 나가지 이거는 솔직히. 어? 그래, 그거 아니야? 준비하자 이제. 신상문 선수입니다. 게임 오 가자. 예. 어디죠? 위험했는데요? 공중도 위험할 수 있고 앞마당도 방어를 해야 되고. 그렇죠. 경기를 이기려면 멀티도 먹어야 되니까 멀티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아직 안 나왔네. 야. 아니 정석이 형 이 경기 끝나고 광고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우리 그러면은 좀 이따가 가자.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역투스타를 갔단 말이에요. 야 이거를 굉장히 절묘하게 적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긴 뭐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역전시키려고 하는 게 또 프로게이머의 정신이긴 하니까. 그래도 변형태 선수가 어쨌든 좀 상문 8시 폈네. 12시라 동시에 투멀티 하네. 와 또 게임이란 게 또 모르지. 9시 스타팅을 갖다 또 지키고 어떻게든 또 200이 싸움 가면 또 원손데? 예?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 형 왜 그래? 아 형 진짜 그만 좀 하세요 형 진짜. 아니 이거 12시 병력 구출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잠깐만 형 때 언덕 닮는단 말인데 설마? 야! 이야! 와! 좋다 아 아주 까다로운 이야 이거 거. 제대로 잡았는데? 이거 세이골이다 이거 완전히. 와 뭐야 진짜. 이야 근데 공 위협이 아직 안 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공 위협이 안 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야. 막아놨네요. 탱크가 와 여기는 뭐 막을 수가 없네. 여기 막을 수가 없어. 저거 한 드랍십만 10대 막아낸 것 같은데. 드랍십 세대가 7시 러시아 갈 것 같은데요? 서로 이제 멀티 하나씩 막 교환. 아 7시 막아야 되는데. 아 근데 자리가 진짜 좋다. 고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띄워야 되지 않나 저거는? 고치는 것보다. 오케이 나이스 드랍십 하나 닦겠다. 그렇지. 오케이. 변형태는 이미 멀티를 양쪽으로 이미 형병이 팔다리 다 자른 것 같아요. 다 잘랐어 지금. 그래도 12시 엄마다 그렇죠. 다 잘라놨어 지금. 중요 거점 지금 다 녹는 건데 실로 날라서 또 다시 팔다리 다 자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상문. 야 상문이 근데 최선 다한다. 그래도 나도 상대 멀티를 빼앗아야지. 이게 가장 이게 좋은 판단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테트들은 진짜 한 번씩 오셔도 갑자기 나오긴 하네. 맞아 진짜 나오긴 해 진짜로. 여기 발끈이라고 어디 가다가 갑분사 나오긴 하네. 진짜 갑분사 나올 수 있어. 7시 막네. 막는 판단 좋지. 막고 또 돌리면 되지. 3점 돌파를 해도 될 것 같아. 안전빵 하시네. 와, 야 여기 자원 고치고 있어? 이야 문제를 노려봐도 될 것 같아. 얼마나 고친 거야 저 자원. 사실상 지금 여기 안 돼. 저거 내가 볼 때 커맨드 터지는 게 자원 오히려 더 이득이야. 차라리 저거 계속 고치는 게. 자원이 0이 있어. 자원이 100원이야. 자원치를 가져가면서 차라리 파괴되는 게 이득이야 지금. 흔한 소리인데 저기 버텨지네요. 신기하다. 아니 지금 끝내러 간다 이제. 병력 차이 끝났어. 야 형제 잠만 이거 세레브리다 이거 잠만 SB 이거. 형태. 자, 와 저걸 아직까지 고친다. 200이기 때문에. 야 상문이 또 집념이 대단하네. 이거 고쳐가지고 끝까지 자원 빨겠다는 마인드. 앞마당 쪽으로 선택할 것 같은데요. 오 조심해야 돼. 시간 줄 필요 없고. 네. 간다 형태 간다 정면 쪽 간다. 정면 간다. 형태 지금 마인드. 아 왜 안 나가 이 새끼 이거 지금 형태 마인드. 세레머니 뭐 할까 생각 중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 센터에 형태 커맨드 받는다. 아 아니구나.
마페? 어? 커맨드? 어? 마페 아닌가? 설마 마페? 에이 설마 마페를 9시를 모르나? 야 본지가 입성했다. 9시 알고 있어. 스캔을 뿌려봤는데 술병력이 많아가지고 안 가는 거야. 잠깐만 솔직히 이 정도면은 상문이 타이밍이다. 솔직히 이거는 인정이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몸통의 절반까지 잘랐어요. 이거는 거의 다 잘랐다 상문아. 이젠 아니다. 지금 형태 지금 200 찼다 지금. 와 근데 360도 그냥 아예 가둬버렸네. 어 마지막 마지막 희망의 불씨 오드랍십 이 타이밍인가? 이거 이거는 타이밍이야 솔직히. 이거는 막아도 타이밍이야 막아도.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자 한번 걷어내. 기호 해설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아세리에 대해서 엄청 많아요. 썰맞긴 했다 근데. 기호 할 수 있나? 예? 이미 자원 차이는 아 너무 멀지. 자 좀 많이 멀긴 하죠요. 가까웠으면 이미 지금 제가 거기 했을 거예요 한 번은. 근데 뿅뿅 맞네. 기호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왜요? 아 뭘 뭐야 끝났잖아 게임. 아 그렇죠요. 예 네, 그냥 한번 던진 거예요. 아 근데 저기에 12시에 올마이트인데요? 왔으면 좋겠는데. 긴장감을 이해해. 형 약간 형 마지막까지도 텐션을 갖다 조절하는 모습이에요. 형 좀 살리는 게 낫지 않나? 예? 이렇게 없었으면 진작에 끝나는 게임인데. 그렇죠. 그래도 여기 먹고 여기에 병력 아니. 놨고 그렇게. 예? 아 근데 진짜 뭐야 이게 왜 안 나가지? 아니 근데. 이 언덕을 일단 걷어내고. 왜 안 나가냐 진짜로? 또 다시 가져가면서 본진에는 커맨드 센터를 좀 날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쪽에 있는 커맨센터도 잠만 이거 잠만 이거 형태 이러다가 혹시 괜히 그 과락금 불려가지고 혼자 느슨하게 있다가 이거 또 똥 쌀 수도 있다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로?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아 잠깐만 아니 왜냐면 지금 상문이가 어? 상문이가 지금 엎어지기 시작했다 역전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아니 그니까 엎어지고 엎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일단 아니 지금 자원줄은 두 개를 세 개를 한 개밖에 차이 안 나요? 어? 그러니까 형태가 어! 못 참고 그냥 형태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잠만 이거 형태 이거 과락근 조절 이거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진짜로 아 센터는 나 센터 지나구나 아 세군데네 형태요 12시 병력 구출해야 돼 그니까 아 납시가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드랍시 차이가 많이 나 무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이거 확실히 뭐가 된다 확실히 드랍시 오케이. 깔끔하게 오케이. 상문아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됐어. 됐어. 충분히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열정이다 이거. 형태요. 형태 탱크 공유했나요? 됐어요. 됐어요. 있어요. 세게. 나이스. 세게. 나이스. 아, 좋습니다. 좋아요. 형태요. 아주 좋아요. 이야, 형태 쌌다.